협재와 금릉 등 도내 해수욕장 5곳이 오늘 조기 개장했습니다. 흐린 날씨인데도 개장 소식에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장마 시기와 겹쳐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으로 개장에 들어간 금릉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커다란 파라솔이 줄지어 자리 잡았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개장 소식에 일찍이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모래성을 쌓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처럼 장맛비가 그치면서 물놀이에 나선 피서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장마라서 실내 활동만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해가 조금 뜨고 이러길래 바닷가에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여기 금릉 해수욕장에 사람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즐기려고 왔습니다. 저도 야외 활동 아예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뜻밖의 뭔가 선물을 만난 것 같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네. 이곳 금릉을 비롯해 함덕과 곽지 등 5개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하면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해수욕장마다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안전 요원들이 투입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머지 도내 모든 지정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근에 자리 잡은 계절 음식점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올여름 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다시 장맛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장사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뭐 소문을 잘 내가지고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더위에 일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에 들어갔지만 다음 주까지 당분간 제주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